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여기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진단하는 키트인데요. 바이오나 나노, 그 다음 IT 기술의 세 가지 기술이 접목된 마지막에 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전과 오송에 각각 연구소와 공장을 두고 있는 이 기업은 세계 최초 혈액을 이용한 결핵 진단 키트를 비롯해 알레르기나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시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창업을 할 당시에 이 산업이 그때보다 향후 우리가 10년을 바라봤을 때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더 좋았던 건 사실은 이제 제가 있던 연구소가 LG화학과 LG생명과학 연구소였는데 대기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역량 그리고 출연연구소에서 쌓았던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합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기술의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공공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연구소 기업.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산학연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지리적 위치가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그 창업 초기부터 그냥 사람만 있어서 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일단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을 먼저 갖추고 창업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데 그 당시 이 대전의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에서 그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바이오 특화된 장비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뭐 신약을 하는 회사 또는 진단을 하는 회사 또는 신약 중에서도 뭐 항체를 하는 회사 많은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이 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는 시너지를 주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죠. 바이오 분야의 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지리적 위치와 지원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벤처 기업으로 컸고 중견기업으로 갔다가 그 크는 속도는 한 5년 동안 크지 못했다가 급격히 3, 4년, 4, 5년 만에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는 많이 있고 또 그런 역량이 있는 젊은 과학자, 엔지니어들, 또 기업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의 이 주도적인 산업은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공유하는 공간. 카이스트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8개의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글로벌 기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작진은 한 스타트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니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요. 유튜브 영상 기반으로 이제 어학학습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종종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유저들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창업을 하면서 좀 중요했던 것이 실패를 해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태도를 일단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작은 사실 예전 시작보다는 훨씬 쉬웠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 번, 뭐 네 번째 도전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훨씬 수월하게 더 빨리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세 명 창업했는데 기존에 이제 하던 친구들 두 명이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비즈니스 잘 안 됐지만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이제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사실 팀워크도 훨씬 좋고요.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 노하우를 쌓아가는 창업자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더 넓은 시장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력직 채용을 할 때 좀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주니어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졸 신입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계속 대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력은 수급이 되는데 저희가 막 5년차, 10년차 경력직을 채용하고 싶다 하면은 대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고 기존에 이제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자 같은 거 외국인들 내줄 때도 저희 회사 외국인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스타트업이 외국인 비자를 내주겠다 하면 굉장히 생소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는 뭐 커뮤니케이션 좀 지연 같은 게 있기도 하고. And the other one used less than 10 minutes. So I think for this kind of users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갖춘 대전 때문에 유관 기관들의 안정적인 지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방에서 나왔는데 글로벌한 기업이 일단 되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서울에서 좋은 회사들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회사가 탄생하는 조건에 서울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구성원들도 최대한 좀 글로벌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시장도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 다 나고 있고 사용자들의 90%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커다란 글로벌 기업 만드는 게 일단 단계적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기분 좋은 만남. 무라 대표는 대전의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We want to do something really, really big and powerful in Daejeon, and then like help you guys, all of you, to really get a boost and go global and become very successful. I've been coming to Korea for 5 years, 30 times in the last 5 years. KAIST before 3 years ago, and then E3. And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amount of tal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the research institutions in Daejeon. If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resources, they are focusing on building a great startup environment, that's the first great step. It's going to take some time, but we can build a great environment where every young entrepreneur, they can build great startups in Daejeon.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전문가를 직접 만난 대전의 스타트업 대표들. 시작부터 질문이 쏟아집니다. 오,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최선을 다해 회사를 소개하고 질문하는 오 대표. 그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해 보입니다. 일단 엄청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먼저 이렇게 손길을 열어줘서 물길 터주고 유입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생기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게 되게 반가운 게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 인재들이 들어오고 또 채용 경쟁도 막 일어나게 되고 또 저희도 이제 좀 인재 수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저희 회사들한테도요. 어떤 사업인지 간에 네트워크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외국을 나갔을 때 많은 네트워크를 또 만나보고 저희가 가져보는 게 또 그거의 하나의 자산일 것 같은데 이번에 대전의 지사가 생긴다면 저희가 또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좀 제공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장하는 키워드 중 융합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7월 AI 페스티벌 행사에서 열린 미드업 데이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꿈꾸던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기업인과 연구자들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진행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연구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도 연구단지에 있기 때문에 애트리 연구원분이랑 거리를 따지면 10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1년 반, 뭐 2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만나지 못했었죠. 근데 잘 조사해 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들은 정말 훌륭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자주 있고 저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한 30개 기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AI 관심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AI 기술 보유 대학이나 연구소들 사전에 매칭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시간이 저희들이 조금 더 경과해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R&D를 지원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은 그 힘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자발적 협력 모임인 AI 프렌즈는 AI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고 협력하는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서로서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좀 더 좋게 그 이 여기 대덕단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같이 한번 그 뭔가를 공유할 수 있게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협력하는 자리, 과학 기술인들의 적극적인 만남의 장은 각자의 연구 영역의 벽을 낮추고 나아가 관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인재가 많이 없잖아요. 막상 그 졸업 후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들하고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연구소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그 학생들도 내가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서 좋고 저희도 우리가 어떤 못 푸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역시 이제 융합이라는 것은 생각과 생각들이 얽히고 섞이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융합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융합해야 보다 발전된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다시 인류를 위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대전은 만남의 공간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혁신과 도전의 용기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가는 지름길일 테니까요. 다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뭐랄까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아쉬운 거는 문화적인 요소. 하나의 그 용광로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런 그 플랫폼이라고 할까 조금 더 글로벌화해야 돼요. 제대로 된 그 시스템 그리고 그 인재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당만 제대로 이렇게 깔아준다고 하면.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의 산업혁명 그리고 역사상 유례 없는 인류의 발전. 그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빠른 추격 전략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변혁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학교와 산업체들이 지혜를 모아
보다 멀리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대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과학기술의 퍼스트 무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요?